안녕하세요. 남덕현입니다. 오늘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라고 불리우는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 발표된 날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둔촌 주공을 보고도 또 당할 것인가? 돈 벌려고 투기로 사면 안 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보도자료를 이제 돌리신 노후주택,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1기 신도시, 분당, 평촌, 일산 같은 1기 신도시하고 서울 같은 계획도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상계, 중계동, 뭐 목동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대전의 둔산동 같은 그런 지방의 계획도시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발표가 되면서 여기 뭐 부동산 집값 좀 올라가나? 혹은 요거 재건축이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를 테니까 이런 하락기 때 투자를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명확하게 어떤 분들에게 좋은 일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도시에 사시는 실거주자 겸 투자자.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실거주 겸 투자거든요. 그냥 집한채 있으면서 여기 아이들 키우고 살면서 뭐 지내다 보니 집값이 올라 있구나 하고 이거 팔아서 내 노후 해야겠다. 이게 보통 이제 실거주 겸 투자자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신나는 일입니다. 나중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재건축이 돼서 노후에 뭐 자산 상승도 좀 있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이렇게 신도시 처음에 입주하셨을 때 그때의 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때의 그런 깔끔한 계획도시로 한번 갈아엎으면서 신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 이렇게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요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퇴직금 좀 두둑하게 몇억 조금 있으시고 이거 돈으로 이렇게 100세 시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돈을 좀 불리나?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단타로 막몇년 안에 이 부동산 이 특별법 때문에 재건축된다 하면서 막어신 이런 노후 도시 계획 도시에다가 투자를 해서 특히 갭 투자 전세 끼고 이 적은 자본으로 사야 되니까 해서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여기 투자하라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후 계획도시특별법의 좋은 면을 보자면 이거예요. 100층 아파트 짓게 해줄게. 용적률 500% 이렇게 높게 올리게 해줄게. 우리 저 잠실에 막, 뭐예요. 그 잠실 롯데타워 같은 거에 절반 높이로 막 이렇게 높게 올리게 해줄게. 아파트를, 상가를.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히 보면 100층 아파트 도 짓게 해줄게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막그 주택 원문 같은 거막 하면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렇게 재미없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그림으로 할게요. 보세요. 100층 아파트를 짓게 해줄게. 용적률 500%로 짓게 해줄게랑 아파트 도 짓게 해줄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도 짓게 해줄게잖아요. 100층 아파트만 짓게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역세권의 일부만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만 용적률 500%까지 높게 올려서 아파트를 짓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는 500%의 용적률로 이렇게 높게 올려서 수익성이 좋아지기가 어렵다. 보통 높아야 300%로 모두 다300%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막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다 짓게 해주는 게 아니다. 안전진단 면제해줄게요. 빠르게 재건축해줄게요. 그림 보면 아직은 좀 살만해 보이는 아파트 같은데, 이 안전진단하고 막 이런 게 시간 오래 걸리고 또 이게 아직 구조적으로 튼튼한 아파트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재건축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면제해준다는 건데, 정확히 원문을 보면 공공성을 충족했을 때 안전진단을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공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가의 보도 같은 거라서 그냥 갖다 붙이면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정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공공성 내 기준에서는 우리 기준에서는 공공성이 뭐 임대주택을 뭐 높여준 용적률에 뭐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해야 돼. 혹은 뭐 청년 임대주택으로 해야 돼. 혹은 뭐 도로의 몇 퍼센트를 기부 체납을 해야 돼. 막 이런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과도해질 수도 있고 또 받아들여질 만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재건축을 추진하는 우리 아파트 조합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 공공성 충족이라는 건 국가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요건이잖아요. 만약에 이 요건을 우리가 충족을 못 시킨다면 안전진단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일단 공공성을 충족을 지자체나 국가의 요구를 막 무시하고 안 했다는 건 찍힌 거예요. 한번 찍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전진단을 잘 해준다고 하지만 그때 또 가봐야 된다. 예를 들면 잠실주공 5단지라는 전임 서울시장님에게 찍혀서 이막 법적인 요건을 만족시켜도 재건축이 막안 시켜줬단 말이에요, 강제로.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봐야 된다, 가봐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위험한 요소다. 그리고 소규모 단지들, 지금 특히 분당 같은 곳, 일산 같은 곳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 300세대, 500세대, 600세대, 뭐 200세대 이렇게 아파트들이 블록별로 조그맣게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블록을 크게 해가지고 중간에 상가도 넣고 공원도 넣고 이렇게 학교도 재배치해가고 좀 크게 하고, 왜냐면 세대수가 늘었으니까 막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걸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 안을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규모 단지를 모아서 재건축 초과 이익은 환수. 첫 번째는 소규모 단지를 모은다는 거는 이 각각의 아파트들, 여기 네 개의 아파트들이 각자 입장이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어떤 아파트는 대지 지분도 넓고 용적률도 높아요. 예를 들면 이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작고 뭐 용적률이 높아요. 여기는 대지 지분이 넓고 용적률도 낮아요. 그럼 이쪽은 사업성이 좋거든요, 우리끼리만 했을 때. 근데 이게 합쳐가지고 대단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성이 안 좋은 아파트는 그냥 돈을 공평하게 나눠서 내자. 초과 분담금을, 추가 분담금을 그냥 우리 아파트 2억, 너네 아파트 1억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억 5천으로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눠서 내자 그럴 거고,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좋은 사업성인데 같이 묶여서 하는 거니까 우린 돈을 조금 내야지, 그래서 우린 1억을 넣고 내가 너 당신들이 2억을 내세요, 요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요거를 이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조합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도 돈 5천만 원, 나는 안 내도 되는 걸 내라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설득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멋있게 아파트가 돼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재건축 초과 이익이라는 이또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조항인데 이거 좀 손을 보긴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정치권에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과도하게 높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초과이익을 좀 내긴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을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왜냐면 이해관계가 다른 단지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 여러분 보세요. 둔촌주공 같은 정말 사업성 좋은 대단지 아파트들 또 이게 사업이 쉽지가 않잖아요. 또막 500세대, 1000세대 되는 하나의 단지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비슷한 그런 하나의 단지 아파트들도 지금 재건축이 쉽지가 않은데, 완전히 입장이 다른 단지들을 모아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점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재건축의 본질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재건축의 본질은 분양가로 새 아파트 짓기예요. 분양가로 새 아파트 짓기. 돈이 별로 없는 조합원들이 건설사하고 우리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새 아파트 지으면 잘 팔릴 것 같아요 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일단 사업을 막 진행을 하고 뭐 이주하고 뭐 철거하고 이주한 다음에 아파트 기반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청약자분들한테 부동산 시장 좋을 때 분양가를 비싸게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대출 이자도 갚고 공사비도 이제 뽑고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이 대지 지분이 많다거나 용적률이 낮다면 거의 분양자들의 돈만으로 공짜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데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사실상 요즘은 분양자 청약자들이 분양가로 많이 돈을 내도 부족해서 원 조합원들도 추가 분담금을 뭐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뭐 6억 정도씩까지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로 높게 아파트를 팔지 못하면 재건축은 본질적으로 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면 돈들이 없어요, 조합원들이. 그래서 막 우리가 막 4억 5억 내고 새 아파트 우리 합시다, 1대1 재건축합시다, 이것도 강남이나 동부이촌동 같은 일부 부자 동네 빼고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의 본질은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의 돈으로 새 아파트 짓는 거다. 공짜로 혹은 최대한 우리 조합의 분담금을 낮춰서.
그래서 강남권의 5층의 주공 아파트를 소유했던 분들은 돈벼락을 맞았어요. 이렇게 5층짜리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꿨더니 5층짜리 위에다가 막 20층, 30층 아파트 올렸더니 막 공짜로 나는 추가 분담금 하나도 안낸건 당연한 거고 공짜로 막 아파트 한채더 받고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 특히나 반포동이라든가 막 이런 쪽이 특히 그랬죠. 왜냐면 옛날에 5층짜리 주공아파트는 넓은 땅에 굉장히 세대수를 적게 해서 대지 지분 넓게 잘 지어줬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재건축되면 떼돈 번다. 막 5억, 10억, 20억 막 번다 해서 막 돈벼락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성공 사례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뜬 거죠. 잠실이나 강동 같은 곳에 이제 주공아파트 소유자분들도 적절한 그렇게 많이 추가 분담금 내지 않고 새 아파트 받아서 성공적으로 재건축을 마무리한 곳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뭐 엘스 리센치 트리지엄 같은 엘리트 레파가 과거에 주공아파트였고 그다음에 이제 고덕, 명일, 뭐 상일동 이쪽에만은 지금 새 아파트가 된 곳들이 다 이제 이런 5층짜리 주공 아파트였어요. 이런 곳들도 추가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굉장히 조금만 내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좋을 때 분양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도 좋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까지 재건축이 제대로 되지 못한 아파트들 중에 많은 곳들은 일부 아파트 단지들, 목동 같은 곳, 여의도 같은 곳들, 뭐 개포 같은 곳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인천 송도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예요. 여기는 이제 5층짜리 아파트인데 땅에 비해서 굉장히 아파트가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서 대지 지분도 넓고 용적률도 뭐 90%대에 불과한 그런 아파트거든요. 이런 게 서울에 있었으면 지금 재건축 막 35층짜리 되고 그냥 내가 30평 아파트 사는데 공짜로 막 60평 아파트를 받는다거나 30평짜리 아파트 두 채를 공짜로 받는다거나 막 그렇게 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땅에 비해서 대지 지분이 넓은 편인데 왜안 되냐면 서울에 아파트를 짓나 인천에서 아파트를 짓나 저기 뭐 땅끝 마을 해남에서 아파트를 짓나 건축비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 고급화는 하겠지만 어차피 아파트 짓는 원가는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땅값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이 분양가가 비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비용 원가는 똑같아, 비슷해. 근데 아파트를 얼마나 비싸게 팔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인천 연수구 같은 곳에서 새 아파트 짓고서 서울처럼 뭐 분양가 10억입니다, 33평 이러면은 아무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이게 되려면 원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막 4억, 5억, 6억씩 내야지 이게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인천에 이런 연수구 5층짜리 낡은 막 2, 30년 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경제력이 많은 상황이 아니니까. 사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서 추가 분담금 4억 내라고 하면은 사업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재건축은 굉장히 이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대지 지분이 넓은 그런 소수의 아파트들만 갈 수가 있는 사업인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상태다. 일기 신도시도 대부분은 이런 상태입니다. 분당의 일부 아파트들, 뭐 일산의 일부 아파트들 제외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일기 신도시 오늘 발표된 특별법의 본질은 재건축 사업성이 어려운 곳,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할수 없는 곳.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재건축 된 데가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잠실, 강남, 서초, 뭐 반포, 개포.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의도 일부, 동부이촌동 일부. 그렇죠? 이 정도라 뭐 강동구 일부 됐죠? 그러니까 막 상계동, 중계동 아니면 뭐 노원구, 도봉구,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들, 뭐 은평구 쪽이라든가 이런 낡은 지역 아파트들 재건축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일기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아직도 하나도 제대로 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동산 완전 폭등장 때나 조금씩 갈수 있는 거고 그것도 그 지역 전체가 재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법적으로 밀어줘야지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 땅들은 우리가 포기하기엔 너무 중요한 땅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거주 겸 투자자에겐 신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분당에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 키우기도 좋고 너무 계획도시라 살기가 지금도 좋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아좀 낡아서 아쉽고 주차가 좀 어려워서 아쉬웠는데 재건축 사업성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만들어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게 뭐 15년, 뭐이 정도 걸리겠지만, 15년, 20년, 뭐 10, 정말 빠르면 10년이면 되겠죠? 이렇게 10년, 20년 걸리겠지만,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밀어줘서 재건축을 되게 해준다고 한다. 나는 최대한 적은 추가 분담금 내고, 그러면은 뭐 여기 계속 살다 보면 언젠간 재건축될 거고, 살기 좋아질 거고, 집값도 좀 오르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 겸 장기 투자자에겐 좋은 일입니다.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막 단타 투자 혹은 막갭 투자로 지금 집값 떨어질 때막 이거 언제까지 떨어질 수 없다. 지난번에 막 분당 막 몇십억 갔다 하면서 갭 투자로 단타로 하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게 특히나 막 노후 자금 같은 거막 전세 끼고 갭 투자 해두시면 10년 뒤에 여기 새 아파트 되면 뭐한 20억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듣고 투자했다가는 정말 여러분의 노후가 이제 60에 은퇴했는데 80세가 될 때까지 이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파트가 모든 아파트가 꼭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면을 보면 이렇게 통합 재건축을 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을 묶어서 용적률을 이렇게 높게 500%까지 올려서 주상복합이랑 뭐 일자리가 있는 융복합 플랫폼으로 막 이렇게 만들고 뭐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해서 멋있는 일자리가 있는 높은 상업지구 겸 주거지구를 만든다는 건데, 요렇게 되면 좋죠. 요렇게 되면은 용적률을 뭐 200, 300%가 아니라 500%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분당 일산 같은 곳도 여기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내 추가 분담금이 적거나 거의 없게 해서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걸로만 다 하면 좋은데, 이렇게 다 높이 오려고 인구가 늘면은 지하철이 버티질 못하고 도로에 차 때문에 버티질 못하고 뭐 상하수도는 어떻게 할 거고 전기는 어떻게 할 거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만 특정 요건에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세요. 법적으로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300m까지 끝에 뭐 단지의 모서리까지 그었을 때 300m면 이렇게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올리게 해준다라는 법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대박이죠. 아파트가 내가 용적률이 뭐 150, 200%, 200%짜리 넘는 거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500%까지 올리면 또 이제 기업은 뭐 절반은 떼가겠지만 뭐 공공 뭐 임대주택이니 아니면 뭘로 떼가겠지만 국가에서 어쨌든 이렇게 올리게 되면 꽤 이득이 남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공 사례가 옆 단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아파트예요. 이게 쭉 선을 그어봤더니 지하철에서 320m예요. 320m. 300m가 아니고 20m가 더긴 거예요. 그래서 너네 단지는 안 돼. 왜 법적으로 300m만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만 요렇게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 여기 분들이 여러분 생각엔 가만히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냥 법적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구나. 그냥 포기할 것 같으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돈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승복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단지 분들 입장에서도 보세요. 일단은 왜 우리는 안 껴주냐 하겠죠. 우리도 여기 좀 껴줘라. 20m 차인데. 그럼 여기 껴주면 이제 막 350m는 어떡할 거고, 그쵸? 그럼 단호하게 거절했단 말이야. 그럼 요 단지 내에서 동이 8개가 있는데 요 앞에 4동은 아니, 우리까지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300m니까 요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만 땅을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만 좀 해줘라. 우리까지만 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돈이 막 내가 5억, 10억을 더 버는데, 응? 아니면 공짜로 막새 아파트 봤는데, 요렇게 되면은 막 내가 3, 4억 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주민들끼리 이제 막 싸우겠죠. 여기 주민들끼리. 여기 막, 여기 잘라가지고, 아니, 너네가 같은 단지인데 어떻게 막 자르냐 막 이렇게 싸울 거고, 여기는 우리는 300m인데 왜안 해주냐 그럴 거고, 또 여기 기존에 요 4단지 아파트. 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요만큼을 껴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면 껴주자 그럴 거고, 요만큼을 껴주는 게 우리한테 사업적으로 돈을 더 나가게 만드는 불리한 요소면 이 사람들 받아주지 말자 그러겠죠. 그럼 또요 안에서도 싸운단 말이야. 또요 안에서도 아니다, 이게 사업적으로 조금 불리해도 여기를 받아줘서 이 단지 크기를 늘리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래야 우리 집값이 오른다. 아니다, 여기를 받아주지 말고 우리끼리 할수 있을까, 우리끼리 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우리 집값 많이 오른다 이러면서 또 여기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너무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막 싸우고 막 투쟁하고 막 정부 지자체끼리 싸우고 주민끼리 싸우고 이게 쉽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럼 지자체에서 아이 그럼 웬만하면 그냥 막 용적률 300% 500%로 다 올려주고 다들 그냥 돈 조금 내게 원주민들 돈이 없으시니까 많지가 않으시니까 몇십 년 사셨는데 계속 사실 수 있게 용적률 높게 해가지고 분양자들 돈으로 최대한 분담금 적게 해서 아파트 지어주자 하면 그 도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 이게 자동차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는 이 도시 설계를 할때 적정 인구수나 가구수, 그다음에 적정한 차량 대수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하니까 자동차가 많이 늘어서 지금도 뭐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런 쪽, 뭐 분당 쪽이라든가 양재 쪽이라든가 서울 진입하는 뭐 그런 쪽 용인 쪽, 용인 죽전 막 이런 데도 워낙 난개발이 돼서 도로가 답이 없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용적률 막500% 올려가지고 가구수 2배 늘려버리면 아파트는 짓겠지만 이 자동차 어떻게 합니까? 도로가 버티질 못한단 말이고 출퇴근할 때막 2시간씩 걸리면은 국가적으로도 너무 손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되게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정비구역은 다수의 소규모 단지를 통합정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행사업자, 그러니까 조합을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4개 단지가 있으면 요 4개 단지가 각각의 아파트 조합이 있잖아요. 재건축 조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선정을 해서 대장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왜? 너무 이렇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어느 아파트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또 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기왕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남덕현 아파트 조합이 요 다른 소규모 아파트 시행 사업자가 되면 우리 아파트 쪽에 조금 뭔가 혜택을 준다거나 뭐 동의항을 좋게 한다거나 층수를 좋게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좋게 해주려고 할 거네. 그래도 내 아파트인데.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싸울 거란 말이죠. 내가 대장을 하겠다. 내가 대표가 돼야겠다. 지금 하나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할 때도 사업 이 조합이 막 싸우고 뭐 비대위 생기고 막어뭐 비리 저지른다 막 난린데 이거를 또그 앞단에서 또 이제 막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장할지. 그리고 한꺼번에 이 아파트들을 예를 들면 분당이나 일산을 동시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그분들이 막 15만 명 이런 분들이 지금 어딘가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전세를 살아야죠. 막 3, 4년 동안 요거 짓는 동안. 그럼 주변에 아파트들 전세가는 폭등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 아파 전세를 줄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은 요만큼인데 평상시엔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이게 집값이 전세가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막 재건축한다고 분당에서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오면 여기 전세가가 폭등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 도시에 잘 살고 있던 전세 사시던 분, 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재건축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또막 이러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분당 전체가 한꺼번에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분당을 나눠서 여기 블록 하고 또 1년 뒤에 여기 블록하고 여기 또 3년 뒤에 여기 하고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주대책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이 공급이 추진될 수 있게 순환형 주택.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재건축을 하고 그분들이 주변에 뭐 이제 전세에 들어가거나 뭐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임시주택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도 좀 이렇게 분산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파트가 재건축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 분양자들한테 비싸게 팔수 있을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나 이런 노후 계획 도시는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특별법으로 뭐 용적률 올려주고 특혜를 줘서 사업성을 맞추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아파트는 이 분당에 뭐 아니 분당이라 어떤 뭐 매화마을이라는 아파트는 지금 부동산 한창 뜨거울 때 분양하고 막 재건축 들어가서 높게 분양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지자체에서 순환형으로 재건축해야 이주난민이 너무 이렇게 전세 올리는 게 없어지니까 당신 아파트들은 5년 뒤에 시작하게 해줄게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5년 뒤에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둔촌주공 아파트 1년 전만 해도 10억 로또다 그랬는데 지금 이 미분양이 나가지고 지금 예비 당첨자 단계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5년 뒤에 미분양 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빨리 먼저 부동산 분위기 좋을 때 분양하려고 할 거고 재건축하려고 할 거고 막 서로 그 틈에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당연히 내 재산이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지자체랑 국가가 잘 조율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단지, 제 생각에는 조금 요 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들은, 목동에 사시는 분들 같아요. 목동 사시는 분들. 사실은 서울의 목동은 워낙 대주지 분이 넓고 용적률이 낮아서 또 계획도시로 잘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또 학군도 좋잖아요. 그래서 분양가도 높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재건축 사업성이 자체적으로 그냥 이런 특별법 없어도 우리끼리 잘할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었는데, 또요 노후대시 도시 계획도시 특별법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게 돼서, 이런 곳을 만약에 법적으로 밀어준다면, 정말 좋을 어떤 방향으로 재건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목동 같은 곳은, 이 법이 특히나 더 좋겠다. 실거주자, 중심으로 봤을 때요. 결론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실거주 겸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파트도 내가 여기 오래 살다 보면 시간은 좀 10년, 20년 걸리겠지만 부동산 분위기 좋을 때 재건축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충분히 노후를 보내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집값 오를 거니까 막 지금 재건축 쌀때 사두세요. 뭐 5년, 6년이면 금방 됩니다. 막뭐 아유 10년이면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런 말을 듣고 노후 자금을 털어서 혹은 청년분들 막안 그래도 돈 없는데 막 영끌 막 전세 막어이 전세금 빼고 신용대출금 땡겨가지고 갭 투자, 단기 투자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은퇴하신 베이비 붐 세대 분들 노후에 퇴직금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할책방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정말 일부 전문가분들이 혹은 몇년 전부터 어떤 분양 투자 시장에서 어떤 여론을 이렇게 좀 주도하신 분들의 말씀처럼 이게 과연 나에게 황금알을 넣는 그런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주 겸 투자로 장기적으로 그곳에서 정말 실거주하실 분들에게 좋은 상품이고 또 부동산 하락기와 상승기의 어떤 그런 변곡점을 잘 맞춰서 정말 재개발 재건축에 전문적인 투자 경험과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틈새 시장 정도 좀큰 돈을 투자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투자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투자 기회가 저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 기회가 절대로 뭐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잘 모르시고 어떤 그냥 살면서 열심히 내 일하면서 그냥 내집 마련 혹은 뭐집한문좀 넓은 채로 넓혀보는 그런 관점의 일반적인 대중분들 혹은 부동산 강의 뭐 그냥 한두 번 듣고 아뭐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실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단기간에 돈을 벌려는 투기나 투자 막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장기적으로 살기 좋으면서 뭐 교통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식도 좋아진 학군도 좋은 그런 거주 겸 투자가 좋은 곳이 어딜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